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맛있는 데가 또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그런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언니? 은어 난 먹어본 적이 없어, 아주. 헤이, 부부부부. 가만, 가만. 은어밥이 뭐지? 비싸고 귀한 맞아, 맞아. 생선, 생선. 어, 그러면 청담동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네. 느낌이. 어디야? 여기 뭐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 은어가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위치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는 보청산밖에 없구만. 여기요? 아, 여기요? 응? 갑자기? 갑자기 빵? 야, 냄새 난다, 여기도. 아, 가짜 같아. 갑자기 이렇게 빵? 어, 여기 가짜 같은 느낌이 약간? 분위기가 너무 가짜 같아. 무슨 가짜 냄새 나는데, 이것도? 오빠, 이거 여기 딱 맞아요? 그럼 맞지. 저 사진이? 이런 거 좀 안 어색한가? 나만 그렇게 느끼나? 어색하진 않은데. 딱 맞아요? 근데 식당이 원래 저 참깨가 유명하긴 하거든. 아, 그래요? 네. 아, 예, 예. 어, 여기 가짜 같은 거 느낌이 약간? 냄새 난다, 가짜 냄새. 아, 근데 너무 작다, 규모가. 아니, 사인도 되게 많아. 사인도 있는데? 아, 갑자기 사인을. 사인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처음이지 않아요? 사인이 많네. 가짜 사인은 할 수는 없어. 이건 받을 수 있지, 사인은. 그러니까 내가 느낌으로는 삼겹살집이나 호프집 같지 않아요? 여기 삼겹살집 아니에요? 치킨집 아니면 호프집 아니면 삼겹살집. 약간 포차 느낌. 어, 근데 이 구조가 전형적인 포차 구조야, 진짜. 언니 말대로. 그치, 네. 은어밥집이 이렇게 구도가 좀 어색하다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세트로는 요즘 이게 알기가 좀 힘드네. 여기가 뭐 하는 식당이라고? 은어, 은어. 아, 오빠, 라카라카 피쉬. 라카라카라카 피쉬. 라카라카 피쉬. 아, 이게 은어야? Like only 은어만 시켜요? 아니, 아니, 참게. 어, 그러네. 참게탕, 참게 가리장, 제첩 회덮밥. 장소가 맞아요? 아, 여기 또 좀 까리하네. 까리, 까리. 세윤이 형도 왔고, 재성이 형, 양세찬. 어, 잠깐만, 양세찬이 있어?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세찬이가 여기까지 이걸 먹으러 찾아왔을까? 누군가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가끔 직접 가지 않았는데 식당 가시는데 뭐 사인 하나 좀 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어, 맞아. 아, 이 사인을. 아, 그 이 사인. 아. 가서 뭐 부탁해서 그냥 받은 걸 수 있는. 그 양준혁 선수 사진도 있네, 맞죠? 양준혁 선수도 계시네? 진성 가수, 진성. 어, 그러네. 이건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런 것도 다 제작진이 가가지고 날짜도 2017년도 이렇게 적어달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지금 오늘 공통점이 다 이렇게 TV 출연했어요. 첫 번째 집도 TV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맛집이니까. 오빠 뉴스에도 나왔어. VJ 특공대. 저런 거 다 합성을 한다고? 근데 이걸로 어떻게 기술이 좋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SBS야. 뽑을 수 있어. 저렇게 화질 안 좋게. 좋지. 이런 거는 다 믿으면 안 되지. 이런 거 믿으면 형, 안 돼. 이진우 멘트 너무 웃겨요. 뭔데?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맛은 쏘쏘.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맛은 쏘쏘. 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진짜. 아. 사장님을 모셔볼까요? 어, 사장님.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두 분이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숙입니다. 네, 저는 딸 오영입니다. 어,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외식업 관련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제 식당 차리고 싶어가지고 엄마 도와가지고 일 배우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어, 저희 식당은요, 은어하고 참게 전문 음식점이고요. 실제 재료들도 섬진강에서 공수해 해와서 음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어, 은어는 굉장히 귀한 귀족 민물 생선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라가는 생선이어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은어를 잡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제 지방 관리들이 은어 진상을 제대로 못하면 잘리기까지 했다는 정말 귀한 생선입니다. 우리 집이 자랑하는 보양 메뉴는 은어밥과 참게 가리장이에요.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 서울에서 파는 곳이 우리 집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